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분봉매매 트레이닝 좀 해볼 건데요. 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분봉매매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한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펴놓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이야기 좀 더 나누다가 그냥 마무리 할 겁니다.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개 파락 뜨면 모든 종목 던진다고요? 내일? 아, 호야. 모든 종목 다 던질 필요는 없지. 상황을 좀 봐야 돼. 내일 아침에 어차피 같이 볼 거니까 큰 상관없는데. 야, 이거 또 인터넷이 또 왜 이래? 인터넷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자,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들리네. 자, 시작합니다. 일단 벌고 읽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봉매매 이왕 할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손절을 무조건 걸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15틱 거는 걸로 기준을 하고 4개로 그냥 다이렉트를 때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봉인데, 자, 박스권인데 5일선 깼어요. 그럼 일단 하락 가능합니다. 하락 방향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분 봉도 크게 쳐졌고, 자, 5분 봉도 왔다 갔다. 오늘 무슨 요일이 수요일이죠. 야, 수요일은 지표발표 한 날인데 오늘은 잘못 달라들면 안 되는 날인데. 앞에 보이시죠? 막 엄청난 흔들림 보이시죠? 이거 들어가면 이건 실력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건 사실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화면 저는 뻑이 났는데 화면 잘 보인다. 2번 눌러보십시오. 화면 잘 보인다? 언제? 나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이 급등락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날이라서 좀 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사실은. 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시그널대로 할게요. 벌든 잃든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지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혜님도 반갑습니다. 자, 새로 또 채팅방 식구가 된 거 환영합니다. 야, 이래 이 상황이면 4개 한꺼번에 달라들면 안 되는데 한 개로 하겠습니다. 한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바꿨어요. 밑으로 쳐지죠?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성공적인 것 같아요. 하나 추가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적당히 추가할 겁니다. 얼마입니까? 99. 아, 손절 당했는데. 15틱 너무 짧아. 20틱으로 바꿉니다. 일단 20틱이면 00 위로 올라가면 22틱 정도로 손절 라인 잡아 놓을게요. 자, 왔다 갔다 하니까 스캘핑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양아.
이거 스캘핑이에요. 닥터 K가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니까 그 말로만 하는 것 같죠? 본 사람들 다 봤겠지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후두둑 하면 5분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 매도 들어갔느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보이시죠? 30분 봉도 20일에 헤딩 받고 있는 하락 추세. 이게 깨진 다음에 밑으로 열려요. 여기 보시면 1봉도 여기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그죠?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자, 여러분들. 저는 그, 요플레 좀 먹을게요. 말 안 하면 될 건데 꼭 말하면서 먹죠. 먹고 싶어라고. 이거 넘기는데도 엄청 아프네, 목이. 자, 1분 봉도 여기가 하락 추세 초입이에요. 여기가 강한 저항대 될 겁니다. 또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모의 투자 좀 접어놔야지. 좀 어려운 날 맞아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급등락 나온 날이에요. 오늘 수요일 맞죠? 재고 발표한 날이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손을 씻을 시간 줄까 안 줄까 이거. 일단 손 씻고 오겠습니다. 자, 간 김에 세수도 하고 왔어요.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1시 다 되는데 20분? 실화야, 이거? 뭐이 맨날 깨진다고? 속도감이 아직까지 몸에 안 익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아, 자전거는 탈 줄 알겠는데 레이싱 오토바이 타면 그거 탈 것 같아? 처음에 이론적으로 탈 것 같지? 살살 땡기면 되겠지. 속도감이 몸에 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다. 네가 사고 팔고 정도 타이밍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손이 자동으로 나가고 막 제때제때 안 되는 그거 차이지. 와, 이게 엄청 흔들어대네. 그럼 지금 들어갔으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20틱 손절하겠다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20틱이면 그냥 100만원 깨지는 거지.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강영아 듣고 있냐? 내가 하나만 더 우리 프렌드 하자. 지금 공부 파트너잖아. 듣고 있냐? 동급 최강? 나 담배 좀 끊게 좀 쪼아주라. 쌤 담배 피셨어요? 나 담배 끊고 싶다 양아. 그럼 담배 끊는 돈으로 너 선물 하나 사줄게 다음에. 나는 원해주겠고 솔직히. 만약에 끊으면 잠깐만 웃고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아, 좀 애매하거든 사실은. 여기 박수권이거든 사실. 여기 타이밍 나와서 밑으로 때리긴 때렸는데 여기 안 죽으려고 지금 아래꼬리 막 달고 있잖아. 이러면 사실 부담돼.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그냥 하는 건데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아 손절로 오겠는데 큰일났네. 여기 깨고 올라가면 그건데 야, 이게 애매하다 지우야. 무슨 말인지 아냐? 여기가 뚫고 올라가면 여 위에 또 저항들이 있거든. 이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그냥 나와야 될 것인지. 보통 보면 여기 가서 그래 추가할 수 있거나 여기에서 추가 딱 때리고 추가 더 때리면 보통 밀리면서 빠져나오는 게 내가 자주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그거 허용 안 한다. 추가했는데 그거는 물타기 아니거든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날 붕 뛰어보면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게 아예 막 그 위에 장이 있든지 말든지 열몇 틱이나 스물 틱 정도에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거 지금 좀 고민된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좀 고민된다 그게. 지금 당장 말고. 야 양아 너 다음에 내가 투자 자문사 체림 닌 분명히 데리고 간다 내가. 진짜다. 우리 지우하고는 분명히 데리고 간다 내가. 지우가 안 할라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투자 자문사 아무나 체린 건 아니겠지만 아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지. 난 반드시 할 거다. 할 수 있다. 그냥 누가 이야기하기로 담배를 그냥 끊으려면 아예 다 끊어야 된다던데. 뭐 하루 몇 개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 심리가 내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담배 아 나 못 끊어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거든. 그 잘못된 거지 지금. 그게 심리가 벌써 졌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면 되긴 되는데 해외여행 같은 거 하면 잘 안 피거든. 막 바쁘게 댕기고 아니면 막 규제 심한 지역이나 이런 데 댕기면 아예 막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넘어가면 잘 안 피기도 안 피는데 습관적이지. 내 아침에 막 채팅 날리고 할 때 담배 엄청 핀다 솔직히. 버릇이야 버릇. 주식하면서 딱 주식을 딱 하면 그냥 담배 많이 무는데 지금은 뭐 방안이라서 좀 못 물고 있긴 있지만은 땅이님 안 주무세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될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원래 사야 돼요. 근데 못 봤잖아 그죠? 여기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매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인 것 같으면 사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샀던 분 계시죠? 우리 채팅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까는 거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를 이런 지점에 샀어. 그러니까 맞죠? 볼까요?
이거 공부 되는 거예요. 나 여긴가 어딘가 샀어. 여긴가 안 돼요. 밑에 처지는 겁니다. 못 갔잖아. 지금 어저께 내가 못 간다, 안 좋은데 샀다 그랬는데 분명히 아, 빠졌잖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트레이닝 많이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나중에 아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딱딱 다 들어와요. 자, 주무세요. 내일 봐요. 저도 적당히 하다가 잘납니다. 몇 시야 지금? 12시 54분이네. 적당히 하고 잘납니다. 초저녁에 한숨 잤더니 잠이 좀 깨긴 깼는데 지금 뭐 하나 상방으로 봐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봉이 올선 깨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식 만약에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다면 던져야 되는 자리예요. 자, 여기 삐져나오고 목표치 상단, 아, 이 전고점 라인이니까 벌써 아래꼬리 달기, 윗꼬리 달기 시작하는 순간 한 3분의 1 던져야 되고, 오늘 올선 터치하니까 절반 이상 다 던져야 돼. 조금 남겨놔야 돼. 왜? 여기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때린 거고, 30분 봉에서 보면, 자, 대박 깨지고 추세가 완전, 여기 뭐라고? 넥라인, 모가지가 딱 따인 순간, 자, 죽고 난 다음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밀렸어. 그죠? 근데 오늘, 아, 재고 발표하는 날이라서 이런 날은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나, 일단은 정석적으로 밑에 하방이에요, 하방. 5분 봉도 다 꺾여서 이평선 전부 위에 있잖아. 1분 봉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1분 봉이 먼저 털기 시작하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고, 자, 지우 잘 봐라. 주식에서는 1분봉 크게 볼 필요 없지만 여기서 본다면 1분봉이 먼저 정배열로 딱 돌아가고 5분봉, 30분봉, 1봉 돌아간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러면 현재는 그거니까, 현재는 하락 추세니까 뭐 1분봉 돌아갔다 해가 너무 빨리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걸 인정하려면 맨 먼저 이거부터 일봉이 돌아갔는가부터 먼저 딱 체크해보고, 아, 아직 안 돌아갔네. 상승 아니야, 아직까지. 이렇게 딱 규정 짓는다고. 그리고 5분봉에서 딱 돌았었다. 어? 이제 짧은 추세는 다 돌았었네? 자, 30분봉도 20일 위에 정도 있으면 매수 전환하는 거야. 지금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야,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야, 지금. 물리더라도 매도야. 요, 한번 탕 치면 나는 요, 걸어놨기 때문에, 청산된다. 아, 근데, 계속 지 혼자 삐리삐리 하네. 보인다. 그게 보이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야, 여기 사야 되고, 저기 팔아야 되고, 하락 추세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오면, 지지는 어디고, 저항은 어디고, 딱 그게 보이면 거의 끝난 거야, 거의. 그거 니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실천만 할 수 있으면 딱 되는 거야. 거의 끝난 거야, 그러면. 양아, 강한 이유 있지. 양이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끊고 싶다. 농담이고. 아, 담배 진짜 피기 싫어, 진짜. 진짜 피기 싫어. 아. 근데 너무 중독이 심해, 지금. 끊고 싶다 진짜. 10틱 정도 빠졌잖아. 지우야, 그 탑 트레이더들이, 외국의 탑 트레이더들이 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 선물 옵션은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정도였어. 아,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왜? 레버리지가 엄청나고 엄청나게 막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하다가 한번 딱 끌리면 끝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정도의 비중이다 치지 않나요? 네 비중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한 100만원까지 하면 돼. 그럼 먹어도 10만원, 뭐 잃어도 10만원. 근데 이거는 100만원을 할 순 없지만 기본 한 계약이 한 400만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400만 가는 거야. 그러면 먹으면 30만원, 뭐 이러면 한 1-20만원 그래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누적이 돼 있다니까. 내가 양이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이쁘기도 이쁘지만 애살 맞잖아. 애살이 있잖아. 한번 해보겠다고. 쌤, 저 해볼게요. 적극적으로. 지우, 제야, 내가 이길 거예요. 귀엽잖아, 그런 게. 근데 이거 100으로는 안 되니까, 뭐든지 100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400, 500 가지고 한다 생각하면 돼. 500 가지고 하루에 20만 먹으면 돼. 그럼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나? 거의 더블 나와. 그러면 한 계약으로 하다가 2-3개월 동안까지도 잘 안 깨지잖아. 두 계약으로 딱 노리면 돼.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장난 아니다. 예. 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니가 좀 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낮에 주식으로 벌고 밤에 오일로 한번 벌어봐라 나중에. 방송이 안 나오겠네 쌤. 그냥 저 밤에만 할래요 하든지 아니면 뭐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 오일만 할래요 소리 논다니까 진짜로. 아이씨 손절당하겠다 이거. 그래 하지마 이거 잘못 맞더리면 큰일난다 진짜. 조져 나는 주식이 망했던 입장에서 낮에 이걸 못 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게 해외선물이었거든. 그전에도 뭐 선물옵션 하기도 했었지만 야 낮에는 안되겠고 밤에 그러면 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선물 옵션 그거 그건 하나 계좌는 개설해 놔라. 그러면 그거 뭐 강의 비슷한 거 잠깐 뭐 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딱 500만원만 해라. 딱 500만원만 500만원 다 질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 증거금이 500인가 그래 돼야 될 거거든. 야 이 손절당하겠는데 그거 가지고 배팅 한 10만원씩이나 20만원씩만 딱 해라. 언제? 남들하고 정반대로. 자 예를 들면 저 바닷권 있잖아 우리 들어갔던 그 바닷권 언제? 이런 점 있잖아 이런 점 콜 딱 질러놔. 그럼 여기서 반토막 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제법 먹는다 그냥. 근데 뭐 홀딩하면 아까 봤다시피 흔들흔들하면서 많이 처지긴 처지는데 그냥 봄이야 봄. 그냥 적당히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그냥 해찜으로. 그럼 그게 그냥 복근 비슷하게 플러스 뭐 10대고 해봐봐. 이게 아주 재밌다니까. 근데 너무 심하긴 하면 안 되고 다음에. 근데 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한다. 니가 성격이 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왜 매도를 그거 잘하거든. 그거 진짜 안 쉬운 거다. 그거 내보다 더 잘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나도 마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비교적 잘 해내고 있는데 그거 최고 힘들었다 그거 해내기가 진짜로. 근데 니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잘 해내잖아. 그러면 해도 돼 그거. 손절 당하겠다. 에이.
돈 벌어서 심는다. 아, 내 웃겨. 아, 손절당하겠다, 이거. 아. 아, 아. 네,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끝난다. 네, 돌아가신 분들 내가 까는 거 아닌데, 학교에 기부도 하고, 그 자문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냥 딱 이거 하나 쳐봐라. 주식 자살 딱 이 딱 쳐봐봐. 몇 개 있어 케이스가.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사람 말고 이름 있는 사람이 세상 떠난 사람 쬐고 있다니까. 성공 가도 가다가 어느 순간 호텔에서 그냥 인생 끝 쪽낸 사람 많이 있다. 왜 그랬겠냐. 한순간에 그냥 가서 그런 거 너무 허무하거든. 그러면 한순간이 한순간. 웬만하면 주식만 하는 게 더 좋지. 한순간이니까. 어디서 한순간 가는 줄 아냐? 매도에서 한순간에 간다. 매도에서. 매수는 풀빵하면 지가 가진 거 다 잃는 것 밖에 없잖아. 매도는 지가 가진 거 다 잃는 거 곱하기 몇백 배 물어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매도 잘 못 때려. 돈도 없기도 없고 정금은 많이 잡거든. 잘 해놓다가 3년 동안 마이너스 한 번도 없다가 매도 플레이야. 매도가 이기거든. 비교적. 왜? 콜 매수는 올라가야 이기는 건데 콜 매도는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않기만 하면 이기거든. 무슨 말이고. 비실비실하고 내려가고 두 개가 되면 이긴단 말이지. 콜 매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 더 까졌고. 그러니까 매도가 이겨. 근데 무슨 문제인 줄 아냐? 오바 잘못했다 한 번 딱 제대로 걸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다 물어줘야 돼. 전부 다. 몇십 배 이런 거 물어주기 시작하면 그냥 쫑 나는 거 쫑. 자, 우리 양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지. 아이고 아이고. 양아, 위로 간 적도 있었어? 아, 있었겠지. 남들 누구나 다 찬란한 시절 한번 없었던 사람 누가 있겠냐. 패션 디자이너로 좀 날렸었어? 야, 양이 니도 좀 아팠다는 거 이야기 듣는데 되게 놀랬다. 야, 솔직히 아플 수도 있지만 너무 밝아서. 기분 변화. 그렇게 알고 있었지. 너무 그러면 안 좋다 그래. 나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 좋았다가 막 그거 좋을 중이잖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감정 기복 좀 있는 편이지 나도 약간은. 딴 사람도 다 있을 거야. 그냥 무덤덤하게 표 안 내서 그렇지. 표 하는 사람이 있고 표 잘 안 낸 사람이 있고 그런 거 그 차이인 것 같아. 난 이제 슬픈 음악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진짜로. 슬픈 음악 들으면 그 너무 빠져가지고. 일부러 아침에 막 신나는 거 틀고 샤워한다? 걸그룹 댄스 그거 있잖아.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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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어, 예! 어서오세요, 예. 야, 안 주무세요? 야, 1시 넘었는데 지금 몇 분 계시냐? 18분 계시네, 야. 야, 야, 18분 계시는데. 적당히 하고 잘 겁니다. 깨지고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의 투자이니까.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여기서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요. 매도 때려야 돼, 매도. 저는 여기서 20일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인접했기 때문에 매도 때렸어요. 할 만한 매매 했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깨져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 걸어놨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자, 이 양 버티니까 여기 12까지만 딱 올릴게요. 12면 몇 팁 올려야 돼? 7팁 올려야 돼. 30에 딱 그러면 되겠다. 13. 여기 볼린지 밴드 있잖아, 볼린지 밴드. 야, 근데 이 치우가 걷네. 내하고 감정의 그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 모양이네. 야, 아버지가 니 주식 한다 하니까 안 뭐라 해?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다면서. 하기서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 야, 돈 천만 줘볼 테니까 해볼래? 이랬다. 처음에 회사에서 다 펴놓고 있었어. 모니터 4개가 쫙 펴놓고 있었어. 자, 저는 어차피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진짜 사람이 모른다. 진짜 모르고 그래서 자만 하면 안 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잘 하겠지. 자, 성부 나면 딱 종료합니다. 위로 가면 제가 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딱 수익 나면서 끝납니다. 그렇게 종료합니다. 그전 대충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15. 한 10분이네. 아. 오늘은 아침에 공부 좀 했다 제대로. 아,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큰일났다. 지금 몇 페이지 봤다? 40페이지가 밖에 못 봤다. 아, 진짜. 근데 요 1교시만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내 잘 아는 거거든. 1교시 무조건 외워야 돼. 뭐 상품 펀드에 뭐 투자 신탁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 상품 설명하고 막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정독하면서 딱 줄 거 가면서 딱 보고 있는데, 뒤쪽은 이제 뭐 정권 분석해서 이런 거 넣으면 내가 이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아는 부분이니까 진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허금생. 보자, 뭐라고 적어놨노? 어머니, 아버지가 쟤는 지가 알아서 잘 한다. 이야, 한 번도 없다. 멋지네. 그게 중요하다. 그래, 넘버 투다 그래. 넘버 원이 누군지 대충 눈치 깠지, 아까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댓글 올라왔으니까 타이밍이 내가 말한 다음에 채팅 올렸을 수도 있겠지. 내가 들켰다? 뭐라고 들켰는가 하면 이거 표지 막 이거 업로드 하는 거 이게 어떨 때는 안 꺼지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제대로 저장이 안 됐거나 이러면. 그래, 화면 또 켜놓고 아침에 출근해가 화면 또 켜놓고 그냥 또 했는데 오늘의 주식 시험 그게 그다지 화면에 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방송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하니까 한 말 안 하더라. 무슨 방송 이러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요 이러니까 한 말 안 해 그냥. 아, 오케이. 아직도 그거 뭐 신경 쓰고 있나? 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유튜브라고. 유튜브요, 방송이요. 엄마는
미친놈. 시는 다, 어? 다 난리 놓고 누가 듣는 사람 있다더나. 있지, 엄마.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나, 엄마. 난 그 경험 이야기 해준 거다. 그러면서 봤대요. 야, 주무야, 그럼 반대하지. 집구석 다 날려먹고, 어?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그럼 해라, 그럼 나. 그래서 밤에 하게 된 계기도 있다니까. 다음 주 우리 젊은 선수들이 한 만나야지 그래. 야, 그 누구야? 플라잉 드래곤. 야, 사람 참 적극적이더라.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성향이 다 나타난다. 이거 보면 우리 지금 채팅방 좀 많이 돌았잖아. 내가 일부러 지금 확 사람들 확 많이 지금 모시고 있잖아. 진짜 재밌다 보면. 진짜 조그만 사회야 진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 자, 현재 미국 시장이 뭐노? 다우존스 플러스인데. 나스닥 많이 땡겼는데 마이너스 1%. 잠깐만. 아,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아, 그렇지, 선물이니까 다를 수도 있지. 자, 하락 이거 아래꼬리 달면서 좀 땡기겠어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다우, 나스닥은 자 현물은 마이너스 1%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게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1.23까지 보입니다 현재. 자, 요거 안 빠지는 거 봤으면 낮에 선반영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밤에 심하게 패대기 치면 주포가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허용된 선까지 지금 밑으로 때려놨고 지금 그냥 가만 잡아놨어요 지금. 주포들은 낮에 있잖아. 야, 어느까지만 딱 어디까지만 너 알아서 해. 딱 그거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참 다양한 분들 계시고 적극적인 사람, 무덤덤하게 그냥 묻어가는 사람, 인사 한번 없는 사람 인사 좀 해달라고 매일까지 남기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날려버린다 그냥. 왜 그런지 몰라. 하기 싫으면 나가보든지. 내한테 인사해라 그러나. 전체 그냥 전체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굿모닝 한번 하면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도. 자유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님 아닙니다. 자유님은 모든 거 다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온 알겠어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23,000원이요. 언제 사셨는데요? 8월 말? 두세 명 그분 또 내 지인도 있어. 그냥 주부들인데 내 아는 사람들인데 너무 신경 못 쓰니까 못 볼 수도 있고 두세 명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해. 근데 한 명 있어.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제대로. 여기 같으면 살만한 자리 사긴 샀는데 오늘 정도 절반 정도 던져야 돼요. 이게 주가가 막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고점 보이고 전고점 보여서 딱 밀리잖아요. 오늘 장이 안 좋았잖아요. 여기서 절반 정도 이상 던져야 돼요. 여기 다 던져야 돼. 다 토해내잖아. 토해. 내일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갔다가 튕겨 내려온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내일 만약 여기 깨고 시작한다 24,500원 던져버리세요. 다 전부 다. 밑에서 반동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곧 죽어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본인 상가 이때 비슷한 때 오면 다시 담으세요. 다시 23,000원권 오면. 근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림 심할 겁니다. 가능하면 그냥 불었으니까 적당히 팔아먹고 그냥 당분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것도 추세대로 가면 밑으로 팍 한번 치면 플러스로 마감, 붕 띄우면 그냥 손절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기본은 밑으로 빠진답니다. 기본은. 왜?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걸 잘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볼까요? 우와, 대박 뛰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평선 돌려냈기 때문에 안 깨고 우상향으로 가야 돼. 근데 한번 볼게요. 양호. 별로. 끊어야 돼. 절반 이상. 절반 들고 있죠? 우와, 여기서 거의 3분의 남아있는 거 또 절반 끊어야 돼? 아니, 다 던져버리든지. 그리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추세 끝난 겁니다, 이게. 뭐 끝났잖아. 위로 올라가 봤자 튕깁니다, 밑으로. 잠깐 반등한 척 해도 밑으로, 추세 밑으로 깨지죠? 플러스 내고 내가 끝낼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내가 추세들을 한 거거든. 역추세가 아니거든. 하락추세니까 하방에 때린 거야, 여기. 여기까지 용인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하겠다고 딱 해놓고. 향아,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된 줄 아나? 돈 몇천만 왔다 갔다 한다. 내 5천만 갈 때 이런 거 안 맞으면 3천만 날라고 그런다. 풀로 때리면 정신 못 차린다 그러니까. 제정신은 못 산다니까.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돈이 없잖아. 그 돈이 한 달에 몇 억 벌면 뭐하냐. 이런 데서 한 방 빡 맞아보고 끝난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던지지 쉽지. 시간 안 좀 1분 만에 10초 만에 붕 때려붙는. 손 쓸 틈 없다. 아까 화장실 갔다 왔잖아. 그때 그냥 끝. 그냥 끝. 그래서 자동 손절을 걸어놔야 돼. 자동 손절. 야, 다음에 양이랑 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면 양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하고, 양이는 내를 잘 컨트롤 하니까 손절 푸는가 안 푸는가 내가 몇 개 하겠다 이거 양이가 딱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양아, 이거 지금 매도다. 동급 최강 양이. 야, 이 매도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까처럼 이야기 막 해주면서. 네. 근데 선생님 왜 손절은 풀었어요? 아, 그래. 다시 볼게. 그리고 두 계약만 한다면서요. 왜 네 계약입니까?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 진짜야. 내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신비주의를 좀 남겨두면 더 좋은데. 아니, 내가 뭐 완벽하냐? 사람인데 나도.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맛이 많이 갔거든. 그래, 돈 벌면 이제 양이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 아니면 내가 가르쳐 주잖아, 이게 하면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할 것 같다, 잘. 솔직히 내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난 솔직히. 그거 하나만 하면 끝이거든, 사실은. 왜? 매매 타이밍은 비교적 좋거든. 한 번씩 풀빵 때려가지고 손절 안 해가지고 한번 착살난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좀 안 좋았지. 그간 촉촉 깨지고 이런 건 없었다, 사실은. 주식 지금 뭐 이야기해도 뭐 들어가자마자 맨날 깨지냐? 아니잖아, 솔직히. 오늘 셀트리온 진짜 고민했는데, 아, 그래서 딱 올라가줘야 또 체면도 서는데 고민 좀 많이 하더라, 얘가. 이거 근데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막판에 그거만 없었어도 내일 잘하면 올라왔었을 거야, 그거. 막판 지 흔들어서 그렇지. 예술가랑 있어? 그래, 넌 내 비서야 되겠다. 밑으로 한번 좀 쳐줘라. 그래도 플러스 내고 자면 좋잖아. 야, 딱 쳐주면 플러스인데 그냥.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그리고 딱 자면 딱 맞는데 쳐질 수 있다. 여기서 못 넘어가잖아 지금. 쳐지는 게 정상이야. 그게 80% 이상이 쳐지는 게. 왜? 추세대로. 추세대로. 요만큼 열려있잖아. 볼링집은 다단. 내가 84거든. 여기 밑에 딱 치고 내려오면 그냥 자동 걸어놨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먹어지고 자동 수익 청산되면서 마무리 딱 가능한데. 야, 참 선물 옵션 때문에 피눈물 많이 흘렸는데 진짜. 참. 양이가 여자 전문가를 꿈꾸고 있으니까 여자 전문가가 될 때까지 내가 미친 듯이 키워야 되겠다. 할 수 있어, 양이들. 동급 최강 양이 전문가. 참, 할 수 있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하면 돼. 지한테 핑계 대려고 핑계거리 만드는 거야. 아유, 내가 나이가 이제 29인데 이제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아유,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아유, 잠은 언제 자요? 맨날 일찍 나가야 되는데. 다 핑계야, 다 핑계.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잖아 지금. 다 못한 사람들은 다 지 핑계거리로 만들어놔. 해야 될 이유를 생각 안 해보고 다 안 해도 된다는 남한테 변명할 핑계거리 먼저 찾는다? 아, 직장인이 언제 이렇게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면 나, 낮에는 회사 가서 뭐 자야 되냐? 뻥이다, 씨. 열심히 성공한 사람 치고 잠 서너 시간 더 잔 사람 없다, 진짜로. 몇 시야? 1시 반이네. 아.
걸어놓고 자긴 뭘 걸어놓고 자. 그냥 뭐 끊어 보자 보면 되지. 지금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냥 나도 하도 안 봤기 때문에 요새 모든 걸 집중을 지금 방송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열어놓은 거지. 올라가면 뭐 손절하고 나오면 되지. 야, 그래도 13분이나 보고 계시네. 야, 요새 성적이 안 좋다, 야, 지우야. 버는 적이 잘 없노. 반반 겨우 될까 말까네. 야,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올인된 사람 천기다. 요새 진짜 어렵다, 요새. 그래, 뭐야, 이야기해봐라. 그래. 옵션 만기일이지, 선물하면. 쉽게 말하면 온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는 것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휘청 하는 거잖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 당하고 그냥 끝내야 돼. 아니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아시아권 이거 더 팽창해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더 자기 세력을 펴 나가겠다고 1대1론가 그거 지금 시진핑이 5년 계약인가 5년 기간을 통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내비두기 싫다는 거지. 미국이 뭐라고? 뻗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한판 붙은 거거든. 그냥 중국이 거의 졌어. 지금 주가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 보면 중국이 못 이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걸쳐져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그 자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약육 강식이라고 대놓고 때리패고 대놓고 안 죽일 뿐이지 그냥 뒤에서 슬쩍슬쩍 해가 죽이고 있다고. 우리를 숨통을 쪼고 있고 모가지 쪼고 있다니까. 힘없어 무조건 끝나는 거야. 그냥 대비를 한단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긴장. 지금 편안하게 갈 때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가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지금 이런 모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흔들림 막 심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처 잘해야 된다 말이지. 야, 추세 전환될 듯 말 듯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야 지우야 1분봉에서 이제 돌려내잖아 이렇게 봐봐. 아, 추세 돌아서나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섰잖아 일단. 단기가 여기 위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세 개 이상 돌려내면 돌려낸 거거든. 여기 보면 이제 추세 막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 이거 돌리고 빵 치고 가면 이제 갔다가 눌려주고 가면 이제 추세 거의 다 돌아간 거야. 이제 상방으로 슬 전환해도 별 문제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게 포인트가 이거야. 야, 중허야, 너 아침에만 시간 좀 있을 때는 있고, 나머지 좀, 오후에는 비교적 시간 없는 모양이지. 오후에는 잘 안 보이더라. 일한다고 바쁘냐? 패턴을 대충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 새벽에 아니면 새벽에 더 일찍 바쁘고, 9시나 이쯤에 조금, 니 도매하니까 좀 바쁠 수 있잖아. 9시나 뭐 그 정도 시간 좀 여유 있다가 또 오후 때부터 바쁘고 이러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일일이 다 적으려고 뭔지 이야기하겠노.
얼마나 재밌냐. 우리 진짜 얼굴 한번 안 보고, 응? 그래, 만나면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 어, 얼굴 한번 안 보고 지금, 자, 이래가 만나면 되게 반갑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흔들릴 때 버티면 안 되고, 시그널 나는데, 흔들릴 때, 지금 다음 주에 흔들림 심할 거기 때문에, 어,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용인할 폭을 더 짧게 해야 되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추세에서 전환하는 시점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일봉상에. 약간 빠르다 싶은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말고, 흔들흔들 할 것 같고, 막 밀릴 것 같고, 이런 거 좀 더 지켜볼 만한 상황도 있으면 적당히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흔들흔들 해보고 밑으로 훅 파, 오늘처럼 훅 빼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좀 아쉬웠어.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 플러스 잘 가고 쫙 있는데 완전 되게 이상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잘 가던가 한번 덜커덕 하고 나니까 짜증난다 얘가. 이게 손도 못 쓰고 그냥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요새 네이버 열어보고 이러면 어 난 뉴스 네이버로 체크하는데 네이버에 좀 잘 안 나오는 것도 많더라.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네이버 말 많았잖아. 이야,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텔레비전 거의 안 보다시피 하니까 아시안게임 시작인지도 몰랐다. 왜 평소에 다닐 때는 음악 많이 듣고 다니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는 네이버 보고 이랬는데 뭐가 안 나와. 그래도 타이틀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와 진짜 황당했던데 부끄럽지 솔직히. 야. 그래 실시간 검색어도 문제 많고 주가 하락 요인도 그거 좀 있었어. 정부 친화적인 게 좀 있었어. 예전 정부 응? 다 알겠지만 그리고 정부 깐다 싶으면 실검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래 네이버 안 좋아했었어 솔직히. 정치적인 거하고 관계없지만 정당하게 해야지 왜 그러는데. 말로 뭐 모든 업종 중에 탑에 가까운 회사들 아이 정권하고 등지 가지고 자기들이 뭐 버텨내겠냐 어느 정권이라도. 아이, 그러면 하라 뭐 이거 좀 해라 이러면 뭐 안 한다 소리를 못할 거 아니야 뭐든 간에. 그럼 안 되는데. 청문회 불려나가가지고도 희한한 소리만 하고. 아 근데 원래 정치에도 관심 많았는데 요새는 뭐
옛날에 팟캐스트 하루에 막 2시간 기본 듣고 이랬거든. 김모씨 있잖아, 그런 거 막 듣고 이랬는데, 와, 요새는 한 번에 못 들었다, 진짜로. 무조건 올인이야, 지금 여기, 지금. 양이는 자는가 보지? 자라, 1시 40분인데. 안전은 니용. 야, 몇 시야 지금? 40분이네. 아, 적당해요. 자야 되겠다. 그래, 5시 일어나 또 공부하지. 야, 지우, 영수증 왜 안 올리는데? 이제 이 8월 말까지 봐달라 그랬다. 지금 9월 며칠이야. 지금 5일이다. 책산 영수증 이번 주 안에 안 올리면 홍군형 난다. 봐준다. 이번 주까지 딱 봐준다. 이번 주말 안에 책산 사진 인증샷, 인증샷 올려라. 저 잡을 낳고 앉았나봐요. 아, 웃겨. 야, 양이 요새 열심히 해. 새벽 3시간까지 공부해. 니 잡힌대. 니 술 마시고 막 했지. 아, 앞에 2위에서 됐지. 인정. 어? 니 댓글 안 달던데, 지우. 다 아나? 잠하는 순간 양이한테 잡힌다. 동급 최강한테. 아. 상상해봐라, 얼마나 재밌겠냐. 상상해야 된다. 원래 이미지네이션. 양아, 동급 최강이 된 너를 지금 상상해. 자, 음악 끈다. 이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늘은 모임에 가야 한다. 예쁘게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니까, 아, 역시 양의 얼굴 괜찮아. 응? 오늘은 새로운 회장님들과도 회동이 있을 것 같다. 응.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 그렇지, 우리 열심히 해왔으니까. 자, 이번 휴가에는 몰디브로 한번 가볼까?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만 쉬다 와야 되겠다. 좋지 않냐? 이미 성공한 거야, 너는. 응? 그걸 머릿속에 맨날 상상을 해. 주위에서 어떻게 그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잠 오고,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비교적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성분은 공부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좀 이쁘지만 딴 건 가진 게 없었어요. 해봐라. 된다. 진짜로. 같이 하자. 같이. 된다. 다 같이 잘 됩시다. 반드시 됩니다. 야, 양아, 난 니한테 너무 잘해준 거 안 같냐? 노래도 불러주고,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응?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마지막이 트로트 비슷하게 됐네. 야, 이왕이면 브루스 내고 끝내자. 이왕이면. 그렇지. 밑으로 한번 딱 때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진짜로 이쁘다고 그러면 이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진 못 봤냐? 부 3살 오빠인데 2살 뺏기 더 되냐? 야, 진짜 둘이 잘 되면 진짜 재밌겠다, 야. 야, 손남, 손녀 아니냐? 응? 양이 이쁘지? 응? 열심히 하고 살고 있지? 응?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지? 지우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됐지 뭐. 너 아, 미치겠다. 야, 양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너 부모님들하고 사이 좋지? 맞다, 1번. 그런 건 아닌데, 2번. 내가 보기엔 네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내가 딱 보기에. 아빠, 엄마한테 되게, 아까 그랬지, 아, 그랬네. 쟤는 잘 알아서 하니까 다 믿어준다고. 그게 사랑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도, 아, 그래. 우리 양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그래. 해봐라. 1.5. 아니면, 아, 구천적으로라도, 아씨, 근데 손절 나오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성격이 좋다. 내가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거든? 성격들이 다 달랐잖아. 이렇게 지나와 보면, 성격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경희가 그나마 성격이 좋아, 지금. 다른 애들은 조금 그랬어. 좀 뚱한 애도 있었고, 성깔 있는 애도 있었고. 눈치 본다니까, 진짜로? 딴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 신경 쓰이는 거. 몇 시야 지금 근데? 한 시 50분 다 됐네. 자 여러분들 10분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냅니다. 잠이 와서 안 되겠어요. 10분이 아니라 뭐 조만간 끝나겠네. 잘합니다. 형이 뭐가 대단한데. 대단한 거 하나 있다. 10년 동안 결근 안 한 거. 그거 하나 진짜 멋지지. 10년 동안 결근 한 번 안 했다, 진짜. 야, 그거는 진짜 박수 치준다, 진짜. 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하고 채팅만 연락이 한다, 야. 그리고 봐봐봐. 뭐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너 직장 상사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낸 사람 있겠냐, 솔직히? 내가 잘해준다는 거지, 지금 또 말이. 결론이.
근데 그건 진짜 마음에 들지. 10년 동안 결근 한번 없었다. 진짜. 다른 애들 내가 많이 같이 있어봤지만 그렇게 자주 빵꾸 안 내는데 뭐 그런 적 있는 애들도 있었거든. 그거는 진짜 좀 칭찬해 줄만하지. 되게 밝아가지고 응대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응대하는 게 참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 사람들한테 전화 응대라든지 그게 장점이지. 설마 안 자고 듣는 건 아니겠지? 이건 안 올려야 되겠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다. 옛날엔 내 회사 서울에서 1년 정도 학교 졸업하고 딱 있었는데 여직원들 빵꾸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연차 미리 내지도 않고 빵꾸 내고 난 다음에 연차 처리 좀 해달라고 싸바싸바. 그게 다 첫 직장이다. 첫 직장. 예. 근데 17명 시청 중이네. 야, 나가실 생각들이 없는 모양이네. 야. 아휴, 피곤하다는데. 지우야,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 연습해보자. 애매하네. 그지? 애매하다. 내려갈 것 같은데? 올라가나? 에이. 이거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거 돌려냈지만 여기 있잖아. 여기 30분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돌려낸 거 아니야. 이거 애매하다. 나중에 네가 한번 느껴봤는지 몰라도. 그럼 기준을 하나를 딱 정해야 돼. 기준을 하나를 딱 정해야 돼. 하나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여기를 기준 잡아버리면 아직 위에 저항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럼 여기 손절 막 올라가서 손절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상방으로 안 보는 한은 있더라도 붕 치고 가면 하방으로 아까 여기 때렸잖아. 손절해야 돼. 나가면 붕 간다. 잘못하면 기준을 하나를 딱 정해야 돼. 5분 봉. 근데 30분 봉 보면 아 20에 돌파했으니까 위로 자 69.10까지는 열려있네 이렇게 판단해놓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 공부 하나만 해도 다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휴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저도 자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저번 영상에서 손절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 야, 이제 벌써 딱 그렇게 들어오네. 그래, 맞다. 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주무세요. 뭐, 변명하자면, 여러 가지 변명이 있는데 변명 안 할게. 라디오 비서 연습 잘하네. 야,
양이 내 비서 시켜야 돼. 경이가 좀 흔들흔들하네. 경이가 이제 내 비서 자리 이제 뺏긴다 이제. 우리 젊은 양이 선수가 딱 치고 들어오네. 경이 까는 게 아니라 성격은 되게 좋은데 양이의 독한 면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더 좋지. 진짜로 내가 진짜 얘기 많이 해주는데. 야, 성격은 진짜 좋거든. 네 형님, 네. 진짜 인상 한번 안 쓴다 진짜로. 항상 네 형 잘하는데 독한 면이 없어요. 독한 면 항상 밝아. 항상 밝아. 진짜 좋더라고. 야, 오늘도 지금 2시 내가 자면 아침에 5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일어난다. 3시간만 참 되지 뭘. 맞지? 아직 손절 안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칠 수도 있다 밑으로. 그러면 잘 빠지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위로 치고 가면 끝이야. 그냥 위로 치고 가면 그냥 손절이고. 7시까지 자면 일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진행이. 양아, 내 참 많이 자는 것 같지? 내가 캡처 해놓은 사진을 싹 위하면서 시간을 한번 봐봐. 몇 시에 캡처가 됐는지. 5시 반에 캡처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을걸? 그 시간에 일어나 있다는 거 거의. 그 전에도 벌써 깨 있는 적도 많지만 장 미국 장 마감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랬지만 희망이 있다. 장대 뭐 하나 박아라 밑으로. 댓글 다는 좋아요 다는 거 있잖아. 네가 10분 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는 거다. 맨 없는 사람 아니거든. 네가 3시 10분인가 딱 보니까 네가 다른 게 3시 10분 전인가 돼 있더라고. 그럼 네 3시인데 안 잤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는 거야. 딴 사람 거는 뭐 밤인데 어떻게 달아. 그런 것도 알아서 한다. 내한테 띵동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달아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안 자고 있기 때문에 다는 거다. 안 자고 있기 때문에. 다운은 양보로 쓰셨다. 잘 풀어서 나겠는데 일단 그럼 내비두고 다음 양보 썼다. 선물은 아직까지 조금 그렇고. 야 이게 그래 회복을 잘 못하네. 이거 골드잖아. 자 금값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왜 12억 극복해야 되나. 어쨌든 양아 목걸이나 반지 하려면 지금 좀 알아봐라. 바다가 이제 친 것 같긴 같은데. 목걸이나 금 팔아요. 금 거의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듯 말 듯. 기름값. 자 기름값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70달러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손해가 상당한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오면 가르쳐줄게. 지금은 이야기 안 해준다.
여기를 딱 뚫는 순간 골치 아파진다 진짜. 100달러 간다 100달러. 여기 뚝 뚫으면 길게 길게 100달러 기름값 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전부 다 악영향이지 거의. 그런데 이거 그냥 그만하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별로 움직거리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알아서 적당히 묶거나 그 오다 딱 받은 것 같네. 잠 온다 야. 금바닥 구미 바닥 비슷한 것 같다 야. 중호야 왜 부인한테 목걸이 선물하게? 커플링 팔 건 있는데 살 건 없네요. 금값 오르길 한참 기다려라. 아니 금값 올라 멀었다. 팔아서 주식 사요. 야, 20일 깬다. 야,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겠다, 야. 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야, 재밌네.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진짜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걸? 근데 되게 심하게 지금 말이 없어지겠지만. 왜 아직 상방 좀 부담된다? 꺾고 올리는데 대도 이거 부담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이냐 양이 보이냐? 근데 북두를 올린다고? 가봐야 되겠지만 이날은 지 맘대로 움직이는 날이다 솔직히. 5일 발표 재고 발표하는 날은. 근데 이렇게 한번 탁 하고 난 다음에 방향 정해지면 그 방향이 거의 간다 그냥. 여기 안에 딱 지나고 나면 못 치고 갔잖아 막 했는데 이런 북 치고 가야 위로 가는 건데 여기서 비실비실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더 높다. 저런 걸 좀 잘 알면 나는 주가의 흐름 되게 잘 알게 된다. 이거 이런 거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대박 밀려버리잖아. 안 좋아. 못 갈 가능성 더 높아. 밑으로 쳐질 가능성 더 높은데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모양이다 야. 파란 포인트 보인다. 아 동그란 거 그거 되게 재밌다 야.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거보다. 야 도움된다 이거. 난 좀 눈에 막 눈이 뜨인다. 눈이 진짜 우리 지우 선수가 이거 보고 눈 많이 띄었을걸. 내가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한 거 아니야.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그 연습하는 거야 연습. 내일 아침에 딱 보면 눈에 팍팍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야 당장은 안 되지만 계속하면 5일기에 3주면 주식을 넘는다. 아 나 미치겠다. 주식 되게 재밌게 이야기한다니까. 아 낮에 봐봐라 장난처럼 보인다니까 진짜로. 눈에 다 보여 정말. 그럼 네가 좀 그래 해보지. 낮에 할 상황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 진짜로. 이렇게 사이에 계좌 오픈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사람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계좌 오픈 딱 하는 거야. 한 500만원 아 근데 최선을 다할 수 없으니까 그 최선이 딴 게 아니라 이거 딱 펴놓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나 아직 펴놓고 하기 좀 부담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제대로 못 챙기고 마이너스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찔끔 되면 에이 주동배 안 돼 이렇게 그것도 좀 그렇고 뭐 좀 그렇다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먹었어야 되는데 아 조금 조금 깔아앉았네 담배 양아 담배 나 끊게 만들어주면 너 선물 하나 해준다 진짜로 테크 다 시켜요 이제 공부했는지 체크해달라 담배 끊게 해달라 야, 이거 진정한 나의 비서가 되겠는데, 잘못하다, 진짜. 재밌잖아. 야, 내가 채팅방에 시험 친다고 공언을 안 했어, 봐봐. 내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자, 밑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딱 내고 자자. 제발 시간이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야 큰일이다 야 진짜 담배도 제어 들어간다 좀 해주라 야 내가 연말까지 담배 딱 끊으면 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딱 해준다 그 전에 니가 탈퇴만 안 하면. 야, 양아, 담배 피냐, 혹시? 끊었냐? 옛날 피었다가? 여러분, 나 변명하고 싶지 않은데, 왜 오래 끊은 줄 알아요? 타이밍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30분이고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1시간이고.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 들어가려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타이밍이 비교적 저점 부위에 들어가니까 욕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야 치윤이 담배 안 핀다 그랬잖아 야 담배를 왜 파는 거 모르겠어 진짜로 담배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뭐 안 필 거 아니야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솔직히 거의 안 피거든 비행기 안에서 진짜 희한한 애들 빼고 왜 무조건 안 된다 싶으니까 안 한단 말이지 아이,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파냐 말이지 네가 안 사 피면 되지 눈에 보이는데 그럼 안 팔면 더 안 필 거잖아 안 그러면 몸에 안 나쁜 거 쑥담배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약국에 팔았는데 야, 그거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잘 안 보이던데 쑥으로 만든 거 해독 독 없는 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 옛날에 보였는데 아 차라리 그런 걸 팔든지 그러면 최근 거들로 한 건 알지 그러니까 아 천식이 약하게 있다 얼마 안 된다고
금년 초반 그때 더블로 비쌌거든. 담배 한 2천 얼마 할 때 5천 정도 했어. 뭐 돈이야 뭐 그렇지만 몸에 안 나쁘면 그러다가 막 적당히 끝나면 되는데 힘들다 힘들었어. 담배 한 핀 사람 보면 대단하다 생각한다 진짜. 우리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진짜 독하거든. 담배 끊지 몇 년 됐다 십몇 년 됐다 담배 안 핀다. 야 독해요. 술도 건강 부담금 이긴다. 다 잘 알겠지만 외국 나가면 술 담배 사기 진짜 어렵다. 파는데도 잘 없고 또 뭐 뭐야 우리나라처럼 슈퍼 뭐 편의점 이렇게 많은데도 없기도 없지만 비싸기도 비싸고. 언제야 미국 갔을 땐가 호주 갔을 땐가 미국 갔을 땐가 십몇 년 전인데 7달러 넘어갔다니까 담배 한 감에. 그때 우리 담배 얼마 안 했는데 2천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두세 배 되잖아 그때. 그러고 담배 달라면 저기서 꺼낸다. 안 보이는데 나도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우리처럼 막 전면에 광고해가지고 뚝 잘 보이는데 나는 없는 게 아니라 술 파는데도 잘 없어. 술집도 잘 안 보이고 워낙 커서 그렇겠지만. 아 넌 동생 봤지? 내가 살이 많이 쪘어 그렇지. 살 안 쪄도 내가 별로 안 닮았기는 안 닮았다. 자 밑으로 한번 치면 플러스 나옵니다. 아 그 강연회 할 때 동생도 왔으니까 양이가 강연회 왔으니까 반 거지. 내가 왜 양이 좋아하는 줄 아냐? 그냥 순수한 것 같아 말하는 게. 어 이거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요 저기 위에 선 있죠 어 그랬는데 너무 귀엽더라 그게. 결혼하고 15kg 15kg 바로 내가 별로 안 뚱뚱했거든 사실. 70kg 조금 넘었고 뭐 이랬는데 날씬한 정도도 아니었겠지만 옛날에 젊을 때야 뭐 날씬했는데 당연하지. 맨날 술 먹고 뭐 총각 때 뭐 할 게 뭐 있냐. 저기 서울 한 1년 있을 때 진짜 360일은 술 먹었을 거야. 아 360일은 거짓말이고 355일은 술 먹었을 거야. 이래저래 다 따져보. 총각이 뭐 할 게 뭐 있나. 뭐 친구들 또래 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상대편 이야기.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도록 술 먹는다니까. 그래야 진짜 골병 들면 하루 정도 쉴까. 그게 1년에 한 달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20kg. 근데 요새 좀 빠졌다. 나는 한 6kg, 5kg에서 6kg 정도 빠졌지. 왜 빠지는 건 잘 모르겠다만 당뇨 때문에 빠졌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당뇨가 있어서 빠지면 급격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비교적 좀 조절하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아 운동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오, 2시 13분이네. 아. 양이 약으로 오래 먹었다고? 뭐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약? 딴 거 아니고 어저께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딴 거?
그게 살이 찌나? 나도 많이 먹었었거든 옛날엔. 나 약 안 좋아해. 그래서 사람 늘어지게 만들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하는 거야. 그거 그 약이 거의.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뭐 깔아지고 하고 안 움직이니까 또 찌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아, 이번에 보면 아 우리 친구끼리 한번 잘 이야기해 보자. 왜 그랬는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나는 거의 다 얘기했거든. 그 약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수면제 이런 거. 수면제의 그 뭐라 하노? 단점? 아니면 그 뭐라 부작용 그래. 수면제의 부작용의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냐? 자살충동이라고 딱 적혀 있어. 자살충동. 최진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수면제 부작용이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온 게 있다. 근데 걔들 워낙 힘이 센 애들이라서 그런 걸 못 파고들게 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은 애들 그런 경향 상당히 있어. 그거. 약 먹지 마라. 지금 안 먹는 것 같지만. 약은 잠시 멈춰주는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든 간에, 무슨 약이든 간에.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당뇨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당뇨 약, 나 하나를 딱 먹고 있는데 사실은. 안 먹으려고 막 버티다가 식이요법 좀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게 비교적 지키고는 있는데 마음 놓고 먹었으면 뭐 베리베리 다 먹었겠지. 내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에 피자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콜라 많이 참는다. 진짜 많이 참는다. 진짜 약은 약사야. 아 포기. 호야 니들 은근히 재밌다 야. 한번 보면 재밌겠다 우리. 아. 8개월까지 먹던 약이 지금 약 먹냐 안 먹냐 지금. 약 대수인들 먹지 마라 진짜. 별로 안 좋다 진짜로. 이제 너무 안 먹으면 좀 그렇고. 대폭 줄여 진짜. 만약에 먹고 있으면 그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다만은. 끊은 지 1년 넘었다. 잘했다. 그 안 아파 본 사람 모르거든. 야 그거 지가 하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에이. 그거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도 다 돌대가리 병신들이고. 병인데 병 말 그대로 머리가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병인데 의지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그지?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인데 나스닥 선물, 아, 나스닥이 좀 땡겼네. 마이너스 0.91. 다우는 플러스 0.04. 유럽은, 야, 유럽이 박살났어요. 유럽이. 내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별 게 없더라고. 아까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 미국, 중국하고, 뭐, 나프타하고, 뭐, 주변국. 아이, 그게 진짜 이유일까? 마이너스 1.3으로 더 빠졌다 독일이. 저점 깼다 바로 앞에 있던 저점.
우리 집사람이 네 고향 밀양인 기억하던데 맞냐? 우리 집사람이 밀양이거든. 고향이 밀양 토박인데 얘하고 나이차가 많이 나가지고 별로 엮이는 건 없겠다. 근데 엮일 수도 있다. 너 어디냐? 우리 집사람 그 남명 보건소다. 남명 보건소. 우리 장모님이 그 보건소 소장이었거든. 밀양 맞다. 남명 아나? 남명 그게 들어가는 직전 그 뭐야 얼음골 그게 보건소 하나 있잖아. 그거 남명 초등학교 앞에. 네, 안녕하세요. 크기 20몇 년 30년 했거든. 잘하면 알 수도 있다. 밀양. 저쪽이면 모르겠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차피 좀 더 버텨야 되니까 지금 10팀만 딱 내려간 프로스인데 자기는 좀 아쉽습니다. 모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테디베어 있잖아. 테디베어 인형 만드는 거 그거 배우러 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러 갔는데 아 또 올라가냐? 아휴.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는 사람이 배우러 온 거야. 그래서 나이도 비슷비슷하고 해가지고 아 같은 라인이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 결혼 사진을 이렇게 앨범을 막 뒤적뒤적 했어. 그러다가 뭐라고 한 줄 아나? 어? 우리 아버지 왜, 왜 있지? 우리 삼촌이 왜 있지? 이런다? 알고 보니까 육촌이야. 육촌. 내하고 육촌. 우리 엄마의 사촌 사촌의 딸이지. 그러니까 육촌. 육촌 맞나? 맞을 거야. 와 인연이 그래 된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으면 더 모른다. 그런데도 찌우 뽑고 만약 싸웠어 봐라 얼마나 웃기겠네. 다음에 탁 만났는데 어디서 진짜 웃긴다니까. 요거 진짜 비밀인데 하나 이야기해 줄까? 2시 20분까지 안 잔 그걸로. 요건 방송 안 올려야지. 아 이건 아니다. 부적격.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야기해 줄게. 희한한 일 많다. 사람 살다 보면. 아 지우는 대충 알겠네. 어쩌쩌 알던 사람도 우연찮게 만나지 모른다. 응? 깜짝 놀래고 그런다. 세상 좁다니까. 못되게 하면 다 벌 받아. 다 돌아와. 야 지우야 힘 조금만 내면 될 거 안 같냐? 밑으로 딱 치면 칠사. 여기 딱 보이잖아. 여기. 자 맞지? 아직까지 추세 완전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뭐 하나 이야기 해주고 싶은가. 이 중요한 거야. 이거 상방으로 보려면 여기서 볼 수도 있겠잖아. 보지 마. 왜? 이평선 아직 다 못 돌렸어. 스위칭이라고 그러잖아. 하방으로 가고 있다가 상방으로 돌아내는 걸 내지는 그 반대로 한 걸 스위칭이라 하잖아. 그거 조금 천천히 가도 문제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방으로 전환하려면 하방을 보고 있다가 이게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리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문제 없다니까. 눌림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급하게 들어가면 또 물린단 말이지. 어떻게 된다? 하방 손절하고 야씨 밑이 아닌가 봐. 상방 봤잖아. 밑으로 푹 내려가면 여기서 깨지고 그래 된다니까. 이게 선물이 그게 힘들어요. 그거 한번 삐딱 타면 별거 없는 알 위에서 그냥 특히 추세 매매하는 애들은 박스권에서 착살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돌파하는 거 이런 거는 하방 때렸다가 돌파하는 거 다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여유있게 밑에 거 이거 이평선 다 돌릴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니까. 에이 그럼 초장에 잡으면 잘 먹지. 노. 이게 이평선 돌리기가 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 이 돌리기가 안 쉽기 때문에 저항을 돌리는 거 지금 안 쉽게 지금 돌리려 하는데 자꾸 밀리잖아. 이게 안 쉽거든. 근데 주식이 이렇게 돌아내잖아.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간다고. 그래서 잘 안 깨지면서 먹기 좋다니까. 이해되지?
그런 건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모른다, 진짜로. 아씨, 이거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꺼도 한 몇 초간 소리 들어갔는데, 기침 소리 들어갔는가 모르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제. 아유, 진짜 5분 있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이네요. 자야지, 뭐. 야, 눈 앞에 놔두고 진짜 못 자겠다, 진짜. 5분만 더 기다렸다가 안 되면.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자자. 다른 사람들도 안 자고 있는 사람도 자고 있네, 보니까. 양아, 팁이다. 너가 옛날에 한 번씩 이야기한 거 보면,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나, 이게 일봉이다 생각하면 어중간하게 이럴 때, 어중간할 때 사면 안 돼. 물릴 수 있어. 확실하게 치고 갔다 다시 눌림목 주는, 그게 더 좋은 거야. 사실, 셀트리언도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승부를 좀 긁긴 걸었는데 요렇게 내가 이 엉봉 없고 요렇게 내가 빵 치고 갈까 싶어서 승부를 걸었는데 일단 실패다. 셀트리언하고 내가 뭐 안 맞나? 손절 최고 많이 한 게 셀트리언 한 세 번 네 번 했을 거 지금. 야, 모양이 그럴 만한 모양에서 지금 뭐 들어가서 그렇기도 그렇지만 완전한 우상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다니까. 변명 아니고 완벽한 우상향 아니잖아. 무슨 말? 이게 지금 우상향이냐? 아니거든. 우상향 여기 안에서 했으면 잘 안 깨질 건데 대박 깨지고 왔다 큰 흐름으로 보면 박스권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야. 이게 언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박살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노니까 힘 자꾸 올라가도 내려가고 막 그러니까 전절이 자꾸 나오는 거야. 박스권. 생각들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완전 끝난 건 아니거든. 이 강한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내면 내지는 여기 밀렸다가 반등 나오면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 이걸 다 허용하면 너무 손실 크기 때문에 안 되고 20일만 잘 지켜내고 여기 저점만 잘 지켜내면 적당하게 하다가 팍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팅을 안 했는데 좀 그렇다. 오늘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배팅한 거거든. 여기 저항이 있는데 요거 넘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보면 수익 점은 나니까 배팅을 한 거지. 사실은 완벽한 자리는 아니긴 아니지. 어저께 여기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언제? 여기 브루스 나긴 허벅대. 모르긴 몰라도 5분 안에 몰빵 할락하나. 그게 매수할 것이 그게 보인다는 게 벌써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 모르고 한 사람 천지다 천지. 여기 복 많은 김 여사님 있잖아. 진짜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요 탑건 있잖아. 탑건 자두이야. 야, 죽이지 않나. 죽인다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다니까. 진짜 좋아졌다니까. 왜 옛날에는 안 가르쳐주거든. 종목만 실실 주고 그냥 뭐 여기 지지예요. 여기 지지. 자, 여기 깨지기 전에는 던질 필요 없고, 자, 우리 한번 승부가 봅시다. 이러면 끝이야, 그냥 끝. 자, 여기 안 깨면 돼.
그러니까 뭘 배울 게 뭐가 있겠냐. 그래 들어가면 다행히 먹으면 다행인데 꼭대기에서 사륵해가지고 손절해라고 말도 안 해주는데 뭐 빼앗잖아 뭐 이러게. 근데 여기 들어오면 뭐 일일이 설명 다 해주잖아 지금. 왜 여기서 홀 상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 다 이야기해주잖아. 여기 앞에도 있고 방향 전환할 때 이평선 다 돌리낼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이런 이야기 다 해주니까 얼마나 도움 되냐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거든.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한 100만원씩 내야 돼 원래. 예, 아침에는 막 난리 치죠. 야, 야 잠깐. 야, 마음 바빠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팍 하니까. 야, 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얘도 근데 진짜 돈 들어가면 그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래 위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 실렁실렁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야, 안 주무세요. 근데 2시 반인데. 야, 성함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브로스 일부 식전이다. 이제 브로스 나겠는데 74까지 딱 내려놓는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욕심인가? 여기까지 팍 칠 것 같은데. 양산이나 부산에 좀 있으면 좋긴 한데 허야가 부산에 있긴 있는데 양산에 하기서 뭐 나이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어떨랑간 잘 모르긴 모르는데 나이도 비슷한 친구 하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자 플러스 1번 식전 이제.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깨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플러스 내고 잘납니다. 그냥. 양아, 네 무슨 자격증 반 이런 거야?
취업반. 오전 9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하고 저녁 목공 야자. 야, 그 하면 뭐 하는데? 게임 회사나 이런 데 가는 거야? 웹 프로그래머라 했지. 빡시네요. 야, 허연이 안 자냐? 짠. 아유. 볼 거 다 보고 있어요, 앉으면서. 아, 뭐야, 너 응궁에 있냐?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것 좀 했다. 농어촌 개발공사인가 거기서 무슨 경매 같은 거 하잖아. 니 그 분야니까 좀 알 거야 아마. 거기서 중간 딜러 비슷한 거 조금 하시게 됐는데 많이는 아니고, 아, 그게 아니다. 아는 사람이 그때 그쪽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참깨 얼마에 경매 받다가 얼마에 넘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중매인. 그래, 오랜 안 했고 그냥 아는 사람 있었으니까 잠깐만 몇 번 했지. 팅가먹기 중간에. 세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뭐 이거 버티가 될 리도 매수 아니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야지. 자, 현재 다우존스 플러스 0.12 선물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 나스닥이 아직도 이러고 있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1.08 선물입니다. 핸드폰 좀 체크해 보죠. 핸드폰 보면 다우존스 플러스 0.20, 나스닥 마이너스 0.88. 선물보다 조금 낫긴 낫네. 이게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딜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린다는 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주무시고, 와, 열 몇 분 계신데, 제가 성함 좀 익혀놔도 되겠습니까?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성함 익혀놨다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 내지는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이름 좀 익히고 싶습니다.
전화도 안 올랐는데. 반갑습니다. 잘 주무세요. 깨셨다 했는데, 이제 뭐, 깨시가지고, 딴 거 하실지, 안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자, 12분이 계신다. 목소리. 방송 틀어놓고. 야, 결국 마이너스는 내고 끝났다. 야, 어쩔 수 없다. 자, 다 잘 주무세요. 자, 성시경 스타일러. 잘 자요. 바이바이.